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주에 나간 부모 자산과 은퇴연금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예. 정말 그 미국에서 대학에 자녀를 보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1년에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만 불 가까이 소요되는 비용이라서 그 4년 동안 자녀가 졸업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우리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자녀의 자격 조건만 갖춰지면, 즉 영주권자 이상만 되면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재정보조를 통해서 대학을 수월하게 가정의 수익과 자산에 맞춰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고 보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대상에 적합할 수 있는 그 공식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입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IRA라든가 아니면 뭐 Simple IRA, SEP IRA, 401k, 아니면 403b, 뭐 TSP라든가 이런 각종 그 선택사항이죠. 그 은퇴연금에다가 그 공제를 하면서 세금 공제를 하면서 수입을 적게 보고하고 동시에 개인의 은퇴연금을 늘리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나 대학에서는 처음에는 계산하지 않는 것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그 부담을 주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가정 분담금을 굉장히 증가시킨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 순수한 W2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 외에는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사업체가 재정보조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설계 방안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요를 통해서 심층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이 인베스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체를 생활수단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인컴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세금 보고 양식을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는 연방정부에서 말하는 그 수익과 자산 내역이 왜 그게 중요한지, 수입이 많은 사업체에서는 그만큼 현금 보유율도 높을 수가 있고 또한 그만큼 자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을 가정 분담금에서 계산하는 그런 대학들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우리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방정부 서식인 기본적인 1040 서식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개인 우리가 세금 보고 양식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윗부분에 W2 인컴이 있겠죠. 사업체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셀러리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이 W2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스케줄 C 인컴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이 라인 넘버를 보면 한 네 칸 정도 내려가서 스케줄 C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라인 넘버 17번, 18번에 보면 17번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체 아니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S-Corporation. 즉 우리가 Sole Proprietorship으로 사업을 자영업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나 LLC 혹은 LLC를 유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1099에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스케줄 C에서 우리가 수입이 넘어오게 되겠고요. 기타 S-Corporation이 있으신 분들은 17번 항목에서 우리가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스케줄 K1이 넘어오고 C-Corporation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디비던으로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수입이 충분히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적정선인데 이런 사업체의 수익이 넘어옴으로써 인컴이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이 1040의 밑에 부분에 보면 IRA라든가 Save IRA 그리고 뭐 Simple IRA 뭐 이런 등으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세금에서 감면을 받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W2 선상의 아이템 넘버 12에 보면 401k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매칭 펀드를 받는 거라든가 펜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입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그것은 세금에서 우리가 인컴 택스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 보조 받을 때는 어드저스 그로스 인컴 맨 밑부분에 있는 AGI라고 부르죠.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IRA라든가 뭐 Roth IRA, 뭐 401k, TSP라든가 403b 이런 모든 것이 선택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보조 신청을 할 때 FEPSA에서 IRS에 있는 모든 세금 보고 내용이 DRT라는 방식으로 해서 Direct Transfer 방식으로 교육부로 넘어갈 때 그 선택 사항으로 인해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세금 절약과 은퇴 세이빙에 은퇴 자금 저축에 이 포커스를 뒀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괘씸자가 되겠죠. 이제 문제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많은 분들이 재정 보조를 신청을 하면서 그 이 대학마다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에 접속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대학을 어플라이를 할 때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시키면 그 컨트리뷰션 하는 어마운트를 입력하면 커다란 차이가 없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그 대학의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어요. 대부분이 인컴이 수입이 높으신 분들이 자녀한테 교육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프로파일이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학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겠죠. 근데 부모의 수입이 높은데 높은 반면에 그런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이 실질적인 수입을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은 좋았지만 그거를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과연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이 별 차이가 없다면 그 학교를 지원을 하겠지만 분담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지원을 안 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실질적인 넷 프라이스 캘큘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맨 밑에다가 나중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정 보조가 바뀔 수 있다 하고 이거는 그냥 예상치일 뿐이다 하는 식으로 디스클레이머를 얹어 놓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마케팅 측면에 현혹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만 5천을 버는 어떤 4인 가족에서 한 명이 대학을 갈 때 가정 분담금이 대략 14,000달러 정도가 가까이 된다면 10만 불 버시는 분들이 15,000달러를 컨트리뷰션을 401k 하면서 8만 5천을 어드저스 그로스 인컴으로 보고하는 그런 가정도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연방정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컨트리뷰션 하기 전에 10만 불에 있을 때 한 21,000달러 가까이 되는 가정 분담금에 컨트리뷰션 하는 금액의 거의 3분의 1 정도인 5,000불 정도를 추가해서 26,000불 정도로 오히려 증가를 시키면서 그 더 가정에 재정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26,000불과 14,000불의 예를 들면 차이가 12,000달러의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가정 분담금은 주머니 돈에서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after tax 달러, 즉 세금을 낸 후의 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만큼 그 15,000달러를 내가 컨트리뷰션을 안 했을 때 세금을 대략 10만 불 정도 버시는 분들이 20% 정도 우리가 택스율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00불이라는 세금을 내고 12,000달러를 쓸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컨트리뷰션 안 했을 때 쓸 수 있는 애프터 택스 달러만큼을 더 가정 분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만큼 재정 보조 대상 금액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체에서 오히려 이 사업체 부분에서 우리가 S-Corporation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S-Corporation은 1120S라는 거로 하는데 여기에 아이템 넘버 17번이나 18번에서 펜션이나 Profit Sharing Plan 아니면 Defined Benefit Plan을 통해서 우리가 공제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함으로써 이 넘어오는 스케줄 K1이나 디비던이 적게 넘어오게 해서 실질적인 세금 혜택과 올라서 재정구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1120을 우리가 파일하는 C 코퍼레이션인 경우에는 라인 넘버 22번과 2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사전 설계나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정 보조를 신청을 할 때 아이가 대학을 등록해주는 그 해보다 2년 전에 수입을 가지고 하고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그 신청의 프로세스 데이트에 자산을 따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10학년에 올라갈 때 그 재정보조의 설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체적인 풀 베네핏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미국의 대학 4년 동안을 다니면서 그 들어가는 학비를 생각하자면 실질적인 졸업률을 미국에서는 6년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4년제는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확률이 내셔널 에버리지가 5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전공을 바꾸고 여러 가지 학업에 있어서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6년 정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재정 보조에 관한 사업체 설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께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 노력하는 바보가 낫다는 것은 실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손에 복음이 들려 있어도 전장에 나가서 권법을 모르면 정말 단칼에 갈 수가 있겠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떠도는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온라인상 매스미디어에 많은 정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피니언이 아닌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체 설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사업체 설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고정관념과 생각하는 사고 방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물론 재정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횟감이 있어도 그 요리사의 요리 실력이 없으면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생의 좋은 프로파일이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보겠죠. 때로는 대학에서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도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으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전체적으로 이 어프로치하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그 사업체 측면에서 우리가 베니핏을 더 많이 극대화시키면서 공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극대화라는 것은 사전 전략도 필요합니다. 대학을 잘 선택을 해서 실질적인 이런 데이터가 서로 대학 간의 경쟁 관계를 유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략적인 선정이 필요한 당시입니다. 진짜 지금 여러 가지 12학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CSS 프로파일에 한번 접속을 하셔서 이 온라인 페이지에 가면 CSS 프로파일은 칼리지 스칼라십 서비스 프로파일인데 모든 사업체나 가정의 모든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우리가 진행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사업체 설계 방안에 대한 그 재정 보조를 위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사전 설계 방안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음 주를 기약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M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